네, 지성인 여러분들, 네, 안녕하세요. 지식케이너 김승훈이에요. 6월 14일 키스데이를 맞이해서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본 적은 없었어요. 제가 연애와 관련된 얘기, 뭐, 역사적으로 뭐, 유명한 뭐, 부부 얘기, 커플 얘기, 뭐, 이런 얘기는 제가 꺼내본 적이 있었는데, 한번 이 키스의 역사, 그러니까 이거는 사랑을 나눈다는 거는 역사 속에서 인류의 본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된 것도 분명 역사적으로 전해져 내려왔으니까 이게 인류가 본능적으로 이런 거를 할수 있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교과서로도 나온 것도 없고 그냥 사람들이 어디선가 뭔가를 했으니 누군가는 또 따라하죠. 이게 뭐냐. 시각적으로 전래된 거하고 뭐그 입당, 구전으로 뭐 얘기 전래된 거, 뭐 이런 거 분명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한번 이 키스의 역사라는 걸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제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 뭐 서기 몇 년에 누가 키스했고 서기 몇 년에 누가 키스했고 뭐 이루 있다는 기록은 없겠지만요. 뭐 그랬으면 오늘 하루를 안 끝나죠. 왜냐면 지금 이 순간도 지구촌 어디에선가는 어떤 커플이 키스를 하고 있을 거고, 네. 또 지구촌 어디선가는 이제 지금은 저는 제가 연애를 한 적은 있었지만 지금은 연애를 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어디선가는 네 어떤 커플의 뭐 그런 키스씬 뭐 이런 거를 뭐 보면서 좀네 대리만족을 느낄 수도 있는 그런 현타의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다다 상상은 하죠? 네. 상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언젠가는 우리가 이 상상 속에 이 머릿속에 이 상상을 약간 현실로 이끌어내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컨텐츠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오신 분들, 네, 업버튼 눌러주시고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도 네,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래서 네, PPT를 준비했는데, 여기 부제를 보면, 언젠가는 써먹을 날이 올 거라는 그런 컨텐츠. 네, 언젠가는 써먹을 날이 오겠죠. 오늘의 이 PPT 배경 색깔은 핑크색이고요. 네, 초안은 제작을 했는데, 네, 6월 14일 키스데이를 맞이를 했지만, 그래요. 제가 지금 공식적으로 연인이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뭐 제가 뭐 연애를 제가 못 소리는 거는 아니고요. 연애를 해본 적은 있고 그래서 이론이라도 찾아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그래서 네, 좀 뭔가 역사 속에서 키스라는 소재가 어떻게 다뤄졌는지 그리고 네, 키스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뭐좀 해서 주제가 주제라서 자, 이 장면부터는 여러분들한테 좀 현타가 올수 있으니까, 화면하고 PPT를 좀 섞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키스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좀 나열을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은, 네, PPT로 키스를 글로 배웠습니다. 네, 키스를 글로 배웠습니다. 네. 소셜 키스. 보통 이게 사회적인 인사 과정에서 서로 뺨에 입을 맞추는 그 문화라고 해요. 근데 이게 남유럽에서는 이거를 좀 많이 허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남유럽은 가톨릭권 국가가 좀 많거든요. 남유럽은 가톨릭권 쪽이 많아서 약간 오히려 이쪽이 좀 많이, 그나마 좀 많이 개방적인데, 미국은요. 청교도가 왔어요. 미국은 청교도가 와서 만든 사회다 보니까 동성들 사이에 그 입을 맞추는 걸 꺼리더라고. 그리고 스페인 같은 경우는 도스베소스인가라고 해가지고 양쪽에다 입맞춤 두 번. 그리고 남미는 한쪽 뺨에만 하는 이
여기서 기원이 됐다고 해요. 근데 영국은요, 어느 쪽부터, 그리고 어느 부위를 해야 매너가 있는지를 따진다 그래요. 역시 신사의 나라야. 그래서 영국은요, 좀 보수적인 지역에선 직접 뺨에다 대진 않고, 근처에서 입을 쪽쪽대는 그 소리만 낸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손등 키스가 있어요. 그 경의를 표현하는 방법인데, 키스를 건네는 쪽이 상대의 손을 공손히 잡고 이렇게 허리를 숙여서 손등에다 입을 이렇게 맞추는 그런 방법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상류층 사교계에서는 지금도 이 방법을 써요. 근데 이 손등 키스는요, 아무래도 그 상대방의 손등까지 본인의 고개를 얼굴을 많이 내려야 되는 그런 자세이기 때문에 왕, 군주, 귀족, 영주 등한테 영국, 유럽 중세 시대에 충성을 맹세하는 표현으로 이 손등 키스를 쓰기도 했어요. 물론 이럴 때는 손등에다 직접 하는 건 무리한 행위고, 보통 이제 반지, 인장이라는 반지가 채워져 있어요. 그 인장 반지에 입을 맞추면서 충성을 맹세한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도 가톨릭 고위 성직자들을 아련할 때, 인사를 하는 행위인데, 손등에 직접 하는 건 무리한 행위고, 장갑을 낀 손등에 하거나, 아니면 인장 반지가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 이제, 버드키스가 있는데, 새가 부리로 살짝살짝 쪼듯이, 입술에다 살짝 맞추는 그 키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짝 하는 키스는 주로 이제 서양권에서 그 부모가 자녀한테 해주는 취침 인사라고 그래요. 막잘자 하면서 쪽 하고 나가는 거야. 근데 실제 현실에서는 우리가 첫 키스 하다가 서로 입술이 맞게 포개지지 못하고 빗나갔을 때딱그 버드키스 장면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키스. 입술을 살짝 다물고, 이거는 이렇게 보여줘야 되나? 입술을 살짝 다물고, 여기서 서로 이렇게 기울여가지고 입술을 교차시키는 그런 크로스키스를 이제 보여주기도 하고요. 햄버거 키스. 입술을 상대의 윗입술이나 아랫입술 사이에 자기 입술을 위아래를 끼워가지고 입술을 포개는 걸 햄버거 키스라고 하고요. 에어 클리닝 키스는 키스 도중에 입안에다 공기를 되게 막 살살 불어넣어가지고 상대에게 자기의 그 공기를 전달하는 거야. 강하게 불면 안 되고요. 좀 약간 성적인 의미가 좀 진한 키스라고 한대요. 슬라이딩 키스, 이거 할 줄은 모르겠는데, 입술 위아래를 붙여놓고 살짝 힘을 가해 누르면서 상대방의 얼굴을 흔들어 버리는? 예. 어쨌든, 좀 뭔가 박력 있는 키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인사이드 키스. 이제 서로의 입술을 조금씩 빨아들이는 키스인데, 강하게 마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빨라진 호흡으로 입술이 점점 열리고, 그래서 상대의 입술과 혀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딥키스의 길로 가는 길이죠. 좀 강렬한 관계를 연상시킬 수 있는 그런 키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슬러 키스. 네, 레슬링에서 따오는 그 단어이고요. 서로의 혀와 혀를 입안에다가 함께 가져가는 키스. 레슬링 같은 거죠. 그 다음에 텅 트레이닝 키스가 있어요. 텅 트레이닝 키스는 말 그대로 혀를 트레이닝하는 키스. 그래서 자신의 입술로 그
혀를 상대방의 입술 사이에 그 밀어 넣어가지고 상대의 입술을 연다는 기분으로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 차마 모습이 취해가지고 내가 보여주진 못하는데 혀를 샥 내밀면서 상대방의 그 입술을 가른다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혀가 서로 마주치면 이제 혀를 위아래로 돌리고 원으로 돌리고 하다가 서로 이제 밀고 당기는 그런 뭐 키스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제 프렌치 키스. 입술을 벌리고 약간 혀를 움직이는 그런 키스 넘기고, 그리고 이팅 키스. 이 이팅 키스는 그 주로 여자가 먼저 하는 키스인데 그 남자가 여자의 입 안으로 혀를 내밀고 딱 그 혀를 넣으면 여자가 그 혀를 살짝 그 입술로 물고 그 당기는 이게 이팅 키스라고 해요. 혀를 먹는다는 키스 의미에서 그 이팅 키스라고 하나 봐요. 자, 그리고 와이드 스페이스 키스. 이거는 반대로 남자가 여자의 입술 전체를 크게 덮는 키스예요. 근데 입술 전체를 크게 덮어버리기 때문에 입술하고 입 주변이 남자의 침으로 좀 범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마르면 허옇게 말라붙을 수가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여자분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딥키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서로 뭐 입술을 포개 그리고 혀 넣어 하는 그게 딥키스. 자, 그럼 이제 간접키스. 간접키스는요, 제가 간접키스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커피를 이렇게 마셔요. 그래서 제가 이쪽을 마셨는데 다른 사람이 이쪽으로 마시면 이건 간접키스가 아니죠. 근데 내가 이쪽으로 이렇게 마셨는데 다른 사람이 여기에다가 이쪽으로 입술을 똑같이 대고 커피를 마신 거예요, 이렇게. 이러면 흔히 막 간접 키스했다, 뭐 약간 이렇게 오해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런 경우. 근데 사실 이거는 서로 좀 약간 썸 타는 사이에서는 간접 키스구나 약간 이럴 수 있고, 이제 면하고 면이 그 이제 사람이 면하고 면 그 면발하고 면발이 그 서로 이제 겹칠 때 면발하고 면발 같은 면발이 서로 그 입술하고 입술에 딱 그 들어갔을 때 그 면발을 통해서 그 면발 키스하는 그런 거 있잖아. 어쨌든 뭐 그런 경우 있는데 사실 이 경우에 대해서 파이어이그 친구들은 네 의식 안 할 때가 있어요. 파이어이그 친구들은 이런 거 의식 안 해. 그렇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습키스가 있어요. 기습키스는 근데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그냥 기습적으로 상대방의 뺨이나 입술에다가 그냥 쪽 해버리는 거야. 아니면 어쨌든 이 기습키스 서로 좋아하는 사이가 아니라면 하는 쪽에서는 본능적으로 하는 거겠지만 받는 쪽에서는 이게 불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습키스는 좀 웬만하면 하시지 않는 것을 그 추천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제가 이제 여기서 언급을 안 하는데 이제 혼자서 키스하는 방법이 한때 많이 유행을 했죠. 혼자서 키스하는 방법이 사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한번 그 했다가 예전에 제가 방송 초기 때 한번 유행해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 혼자서 키스하는 방법은 흔히 그런 게 있어요. 그 입술을요 이빨 사이에 포개요. 이렇게 포개. 이빨 사이에 포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입술이 양쪽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혀를 막 그 입술로 만지작거리면 네 그게
상대방의 입술이 내입 안으로 들어와서 그 키스하는 느낌하고 뭐 비슷하다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네, 사실 이거는 제가 그 실제로 한번 내가 너무 너무 나 혼자 막 너무 외로울 때 한번 그 입술을 요 이빨 안으로 포개놓고 그 혼자서 그 혀를 막 굴리면서 막 키스를 해본 적 있거든요. 아, 근데 외로움이 해소되진 않고요. 현타가 오고요. 그리고 더 우울해져요. 안 그래도 저 이제 제 우울증이 심하다는 거는 다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좀 혼자서 그 키스하는 방법은 되게 암울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냥 여러분들 웬만하면요, 그 혼자서 키스하지 마시고요. 좋은 짝꿍 만나가지고 그 사랑하는 연인하고 달콤한 키스를 하기를 바랄게요.